네, 이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설정 값들을 공장에서 처음 출하됐을 때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너무 저장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저거 복잡하게 너무 많이 소리도 섰고 다양한 걸 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애초에 맨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라는 뜻인데요. 그런 걸 팩토리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공장 리셋, 그렇죠?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 역시 처음에서 셋업 버튼을 누릅니다. 셋업에서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맨 밑에 팩토리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엔터를 누르시고 네. 리셋 with 유저 샘플, 모든 유저 샘플까지 전부 다 삭제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것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팩토리 리셋,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다 삭제가 될 것이고 엑시트를 누르면 다시 취소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것이고 네. 아 생각해보니까 아직은 삭제가 좀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는 이제 다음에 하시고자 한 다음에 엑시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팩토리 리셋을 하면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엑시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SD카드 저장기기죠. 네, 저장 메모리인데 이 옆에 오른쪽에 SD카드를 넣는 곳이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이 카드 역시 포맷, 초기화를 하고 싶다.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렇게 자주 하고요. 파일을 옮겨놓은 다음에는 굳이 SD카드에 저장해놓는다고 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 삭제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초기화라고 부릅니다. SD카드 초기화. 먼저 셋업 버튼을 동일하게 누릅니다. 여기에 바로 밑에 SD카드가 있죠.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작이 편하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또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시다 보면 SD카드 포맷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데이터가 다 삭제가 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래서 execute 누르면 여기서 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물어봅니다. 너 진짜 지울 거니? 엔터를 누르면 진짜 지워지고 exit를 누르면 취소할 것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것은 알아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또 역시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exit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61부터 유저 킷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본인의 킷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유저 킷 61번에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나의 소리를 저장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어사인 버튼 누르면 네, 하이햇을 한번 타격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14인치 세션 하이햇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4 옆에 땡땡은 인치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숫자가 낮아지면 네, 점점 하이의 소리가 얇아질 것이고 이렇게 15인치면 더 굵어질 것이고 네. 그리고 스네어 전 스네어는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특별하게 알루미늄 스네어 아 브라스 스네어로 림 부분은 브라스 림 스네어 림으로 SR이라는 것은 스네어 림을 말하는 겁니다. 42번 스네어 브라스 스네어 43번 브라스 스네어 림 탐탐도 역시 치면 10인치 메이플 탐 사이즈로 되어 있죠. 이걸 나는 다른 탐을 하고 싶다. 나는 이 두 번째 탐에서 특별하게 12인치 버지 탐 소리를 내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림을 치면 또 탐 림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전 여기다 특이하게 다른 소리를 넣고 싶습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가죠. 전 여기에다 탬버린 소리를 넣고 싶어요. 네, 두 번째 탐 소리에다가 탬버린을 넣겠습니다. 또 림에는 그 다음 번호에 있는 다른 사운드를 넣어주고요. 마지막 플로우 탐에는 그냥 이 플로우 탐 그대로 한번 놔볼게요. 네, 그리고 베이스 드럼에는 지금 빗지 킥으로 되어 있지만 네, 솔리드 킥으로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크래쉬는 그냥 크래쉬가 아니고 특이한 크래쉬 한번 넣어보죠. 어차피 제 소리를 아무거나 만드는 거니까요. 네, 되게 다양한 소리가 들어가죠. 네, 네 이런 TR-808에 나오는 클래시 소리 한번 넣어볼게요. 두 번째 크래쉬에는 이것도 다르게 한번 넣어볼까요? 네, 차이나를 넣어보겠습니다. 라이드에는 뭘 넣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넣어보겠습니다. 팀발레스 카우벨 넣어볼게요. 카우벨 1 카우벨 2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사운드, 나만의 소리를 만들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는 꼭 한번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하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설정이 다 끝나서 이 유저킷 61번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꼭 전원을 끄신 다음에 다시 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